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누가복음서 1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로 여섯 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무궁하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여섯 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탄절 전날인데요. 이날 가장 바쁘신 분은 아마도 산타클로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구촌의 온갖 산타클로스들이 선물 배달하느라고 지금 몹시 바쁠 겁니다. 이 산타클로스 하면 가공의 인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타클로스는 실제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 모델은 4세기 소아시아의 그 리퀘미라라고 하는 곳에 주교로 활동했던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유복한,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주교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몰래 자선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니콜라스와 관련한 일화가 전에 상당히 여러 개 전해지는데 그 중에 상당히 유명한 일화는 뭐냐면 이 니콜라스가 아마 이제 그 자기 살고 있는 마을에 한 가난한 가정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렙이 가정인데 어찌된 연고로 아내를 일찍 잃고 딸만 셋을 홀로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딸들이 이제 관연해서 이제 시집을 가야 돼. 처녀들이 다 됐어요. 근데 결혼 지참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못 시키고 심지어 입에 풀칠 할 정말 형편조차 되지 않는 아주 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을 사창가로 내몰아서 하루 가정에 먹을 것을 그렇게 얻어야 되는 그런 아주 상황까지 내몰려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니콜라스가 알고 한밤중에 어느 날 그 딸들 그 집에 그 머무르고 있는 창가에 금화가 가득 든 자루 세 개를 들고 가서 던져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집 처녀, 새 처녀가 더 이상 사창가에서 매춘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결혼까지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그 말고도 다른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니콜라스를 대중들이, 그러니까 그 신자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니콜라스는 동방정교회의 그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고, 이 니콜라스가 로마로 전해지고, 로마 가톨릭에도 이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럽에도 또 전해져서, 니콜라스를 대중적으로 상당히 많이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중세 때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독일만 하더라도 1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교회가 무려 2,200개 이상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니콜라스와 인연이 있는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성당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성당이 대한성공회 주교자 성당, 서울 주교자 성당이 바로 니콜라스를 기념하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정교회의 말하자면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성당도 니콜라스 기념성당입니다. 그 정도로 니콜라스라는 인물은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강한데요. 이 니콜라스가 성인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그의 이름 앞에 이제 성자가 붙는 거예요.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 니콜라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이름을 네덜란드어로 말하면 산테클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산테클레스가 영어식 발음으로 산타클로스가 된 거죠. 그래서 산타클로스라는 존재는 이 니콜라스를 원래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니콜라스가 그렇게 썰매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누들프와 더불어서 그렇게 굴뚝을 타고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선물 배달을 하느냐? 예, 그거는 19세기 초반에 익명의 한 영어 시인, 영어로 그 시를 쓴 시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인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보면은 어느 추운 겨울날, 성탄절 즈음에 한 집에 그 엄마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뭐 서양에는 이제 벽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벽난로에다가 그 스타킹을 걸어놓고 니콜라스가 한밤중에 방문할 것을 고대하면서 스타킹을 걸어놓고 잠이 든 사이에 술록 8마리가 이끄는 썰매를 탄 니콜라스가 하늘을 날아와 섬광처럼 그 집에 선물을 두고 갔다. 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그 시의 이미지가 이 오늘날 니콜라스, 그러니까 산타클레스 이미지에 상당히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성인 숭배, 성인들이 남긴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중세 때는 굉장히 만연해 있었는데, 그걸 다 배격하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서 이제 배제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는 성탄 때 선물을 주시는 분은 니콜라스가 아니고 아기 예수시다. 이렇게 하는, 좀 말하자면 그걸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이제 독일 남부 지역에서는 아기 예수가 성탄절 때 선물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뭐, 성 니콜라스는 산타클레스가 선물을 주든, 아기 예수가 선물을 주든, 이렇게 성탄절 즈음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평소에 이렇게 외면받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이웃들에게 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나누는 거. 이런 전통은, 이런 풍습은 권장할 만한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와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이것은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무를 지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쌍무계약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가령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서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약의 증표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주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한평생 반려자로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넙죽넙죽 받다가는 큰 탈이 날 수도 있죠. 오늘날 그 영부인이 선물을, 명품 선물을 잘못 받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됩니다. 자칫하면 선물이 잘못하게 되면 뇌물이 되잖아요. 예. 오름지기 선물 그 자체보다 그것을 담긴 사람의,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 사랑,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자세로 전달했느냐가 그 선물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선물을 전달해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절당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정성과 사랑을 다 실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거절당했을 때의 그 슬픔과 정말 아쉬움, 이라고 하는 것은, 허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김하인 시인이 쓴 반송된 선물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시인은 실연당한 기분을, 그런 경험을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 시를 쓴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대로부터 제 물건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아니, 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대에게 준 선물과 편지 드리지만요. 곰인형 주인 잃어 어리둥절하고 나머지 십여 가지 물건들조차 소리 없이 훌쩍거리는 것을 느끼는 제 마음이라니. 아, 사랑이 버림받으면 버림받는 게 어디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시간이 폐기처분되고 기억은 추억으로 커져 나가며 모든 기쁨과 슬픔이 슬픔으로, 눈부심이 슬픔으로 유폐되거나 어두운 창고에 처박혀 버립니다. 한 세계가 못 쓰게 되고 한 세상이 짓구겨져 버립니다. 제 모든 것을 묶어 당신은 보냈지만 전 가득한 슬픔을 선물 받은 양 그저 먹먹할 따름입니다. 누가복음서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찾아갔다라고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여러 부리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천사, 이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천사인데요. 대천사인데요. 대천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전달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할 때, 메신저 역할로 자주 등장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여라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레라는 말인데
물론 기뻐하여라 이렇게 그 번역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냥 이 말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런 의미의 단순한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요.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단지 어떤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하러 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자기 자신, 그 마리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죠. 또 요셉이라는 남편과 부부, 이그 부부만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한 엄청난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리아가 바로 받은 것이죠. 사람에게 값진 선물을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사실 마리아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이, 부모님이 다 거저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루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았다면 바로 누구도 이 만물, 자연 만물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하나님이 바로 선물을 주시는, 온갖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날마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일 선물을, 귀한 선물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모든 노력과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전도서를 쓴 구약의 전도서라는 책을 쓴그 현자 코헬렛은 자신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매일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현자 코헬렛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되 자비로운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으뜸인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이신데요. 이 아기 예수라는 선물은 우리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선물이에요. 아무리 귀한 선물도 아이에게, 아이가 뭐 이해도 못하는
아주 비싼 책을 선물을 줬다고 칩시다.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에겐 장난감이 훨씬 더 좋은 선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눈높이가 맞아야 되죠. 눈높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으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걸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맞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별명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그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만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비록 이방 땅 동방의 그 사람들이었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먼 길을 찾아와서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선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물을 하나님께서도 주셨고 이방인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선물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슨 선물을 받으려고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대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선물들은 의무와 보답의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선물은 그런 의무를 지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은혜는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 은혜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칠 일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자비로운 사랑의 어떤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혼식 축사를 하는 게 신부 측그 아버지의 축사를 보면서 참 재미나게 봤는데 그 신부 측 아버지가 신랑 아무개군을 도매금으로 우리 집에 넘겨주신 우리 딸에게 넘겨주신 신랑 측 부모님 혼주에게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매금으로 넘겨준 그 말을 상당히 코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매금도 아니고 거저 주셨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땅 가운데 그냥 주셨습니다. 저는 참이 그냥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 우리말 속에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주셨다.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위해서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아끼고 그냥 베푸는 선물로서, 그러니까 그런 선물이라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에게 값진 선물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그런 귀한 선물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렇게 서로에게 귀한 선물로 존재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어떤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거저 큰 자비와 은혜를 담아서 주신 주님의 심정을 저희들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될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